카라의 멤버였죠. 가수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어제 일요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발견했다 이랬고 정확한 사인은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다음 소식인데요. 한화이글스의 김성훈 투수가 광주에 있는 한 병원 9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. 경찰은 김 선수가 옥상에서 발을 잘못 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7년 한화에 입단한 뒤에 라운드를 책임질 선수로 꼽힌 김성훈 투수 갑작스런 비보에 팬과 동료들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.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이 됐죠. 그런데 일본에서 또 딴소리가 나왔습니다. 일본이 양보 없이 외교 협상에서 승리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했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. 이것도 뭐 또 진실 공방이 이어지겠습니다. 네,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와 비교했을 때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.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.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이 오겠고요.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경기 동부와 충북 동부는 오전 시간, 또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, 경남 동해안에는 낮 동안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.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오니까요.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. 낮 기온 보겠습니다.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많이 떨어집니다.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서울과 경기 서해안에는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도 내외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중부지방 영하권의 기온 분포 보이겠고요.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.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보 상황 보시면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바람이 강하게 불 뿐만 아니라 물결도 높게 일겠고요. 그러면서 해안에 인접한 공항을 중심으로는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. 미리미리 항공기 운항 정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